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23세 김모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썰입니다. 생애 가장 처절하고 구슬픈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날의 이야기. 때는 고등학교 시절. 내 짝꿍이었던 소년은 허세에 살고 허세에 죽는 허생허사 그 자체였음. 아, 짝꿍이. 야. 내가 며칠 전에 공사장 근처에 놀고 있었거든? 근데 갑자기 내 머리 위로 벽돌이 딱 떨어진 거야.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? 벽돌이 깨졌잖아. 아이고, 뻥치네. 내 머리는 벽돌보다 센 금강불개다. 아, 짝꿍이 장혁 씨였어요? 어, 너무 재밌다. 와, 연기 너무 잘한다. 이거 아니, 뭔가 캐릭터성 있게 해줘야지. 더 얘기 재밌잖아요. 네. 그런데 놀랄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음. 아, 너네 다 못 믿는다 이거지? 너네 딱 기다려. 소년은 어디선가 벽돌을 구해오더니 높게 던지는 은하 바치를 시도하고. 어머, 야, 정신 차려! 야, 기절했나 봐! 결국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게 돼. 아니, 왜 저래? 왜 저러고 살아?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소녀가 전학을 왔음. 보분등 일으키며 청취한 미모에 박보영을 닮은 그녀는 한눈에 소년의 마음을 빼앗아가. 또 금사빠야? 예. 어. 그리고 그날이 왔음. 뭔 날이 있네. 오늘이 로즈데이라고? 그래, 결심했어. 나 오늘 고백할 거야. 걔한테 장미 주려고. 야, 무슨 남자가 장미로 고백을 하냐, 시시하게. 난 내 여자한텐 특별한 걸로 고백한다. 어, 뭐야, 고백도 추노처럼 할 것 같아. 넌 어떤 남자 좋아해? 나는 날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남자랄까? 근데 나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. 뭔데? 뭐가 보고 싶은데? 고구마 고드심? 아니, 귀여운 뭔데? 고라니? 우리 학교 바로 뒤편에는 산이 있었고 가끔 고라니가 학교까지 출몰하고 했음. 그걸 구전으로만 전해들은 도시 소녀는 고라니가 참으로 궁금했던. 도시에서는 못 보니까. 그렇게 점심 시간이 끝나고 우리 반은 체육 수업을 위해 운동장에 모였음. 그런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음?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본 그곳에 소년이. 설마. 새끼 고라니를 안고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어. 아, 위험해. 아, 살려줘. 모래바람이 휙 흩날리는 그의 뒤로. 네. 고라니 가족이 네 마리가 새끼 고라니를 찾겠다며 소녀를 냉렬히 추적하고 있었던 거야. 살려줘! 어떡해! 야,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. 위험하다. 어머. 그 순간 혜성처럼 한 선생님이 등장했음. 그는 운동장에 있던 체육쌤이 아닌 등 떠밀려온 생물쌤이었음. 아니, 생물쌤이 무슨 말 어떻게 알아? 뭐 동물 수의사도 아니고. 모두가 숨죽여 생물쌤만 바라보자 잠시 당황했던 선생님은 이내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더니 비장한 얼굴로 외치기 시작했음. 그 소리를 들은 고라니 가족이 순간 쭈쭈쭈쭈 하는 거임. 그래, 이거야. 체육 수업에 나온 37명의 학생들은 다 같이. 대치 상황이 절정에 달하던 그때 멀리서 119 구급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울려 퍼짐. 인간 무리와 고라니 가족, 그리고 구급차의 삼중주는 가히 예술적이었고. 미모아! 새끼
바쁘게 고라니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. 그런데 몇 주 후 또 있어? 뭐야? 아, 교실에서 또다시 고라니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음? 뭐야? 그건 바로 소년의 울음소리였어. 야, 제가 좋아하던 그 전학생 같은 반 훈남이랑 사귄대잖아. 고라니 내려왔을 때 지켜주다가 눈 맞았대.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팬 것처럼. 소년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자식을 빼앗긴 고라니의 비명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졌어요. 고라니를 납치한 거네. 아, 난리 나지. 고라니 새끼 고라니인데 부모가 난리 나지. 그래요? 그렇게 그런 모종의가 동물들은 살벌해요. 보라 씨는 좀 귀엽게 보셨어요? 저는 좀 귀엽네요. 이런 네. 사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린 나이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추억 같은 풋풋한 그런 상이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. 이거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. 위험하지. 왜냐면은 그 고라니가 순간적으로 힘으로 받치면은 네.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어요. 고라니 힘 되겠어요. 그리고 아까 봤잖아 이빨 있는 거 이빨 이렇게. 근데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. 심지어 고라니가 내려왔을 때 지켜줬던 친구랑 눈이 맞았어. 죽 서서 좋네요. 근데 원래 그렇다니까. 그 앞에 진두지하면서 내가 지켜줄게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괜찮을 거야 잠깐만 이거 이런 사람이 더 잘 된다니까. 맞아. 짜증나 갑자기. KBS 조이.